예,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덕종입니다.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남이천 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38분의 건설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꿈을 안고 희망을 안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며 어느 날과 똑같이 아침에 출근하였지만 결국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설 노동자 38명의 죽음 앞에 민주노총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은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한편으로는 건설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의 잘못된 구조를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하는 결의를 또한 강하게 해봅니다. 앞에서 우리 김동재 지부장께서 힘주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솜방망이 처벌밖에 받지 않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우리 노동자들은 힘차게 투쟁하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한편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 전반의 업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관광 서비스 업종과 건설 산업의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현실입니다. 제주의 건설 경기가 역대급 호황일 때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장시간 노동으로 제주의 건설 산업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한풀 꺾이고 코로나19로 관급공사 등이 멈춰서면서 그동안 제주의 건설 산업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현재의 삶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실정입니다. 필요할 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써먹더니 건설 경기가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정도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주의 건설 경기 호황으로 엄청난 부를 챙겨간 건설 자본들 또한 이제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제주도정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조속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주 지역에서 엄청난 이윤을 남겼던 건설 자본 또한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당신들이 가져간 그 이윤을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노총 제주 본부는 건설노조 제주 지부와 함께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힘차게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노조 제주지부 이세현 형틀 분회장님으로 투쟁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형틀 분회장 이세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건설 현장의 발주도 상당히 많이 줄어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BCT 파업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건설 현장에서 해고금지 생계소득보장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안은 내국인 우선 고용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 내후년에 시작하는 현장갑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도 내국인 우선 고용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역 노동자가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불법 하드워크와 외국인 불법 고용이 판을 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7.4 건설 노동자 총파업 주장에 함께해서 건설 현장 내국인 우선 고용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 주호 외치겠습니다. 건설노조 단결투쟁 고용 안정 쟁취하자. 건설노조 단결투쟁 고용 안정 쟁취하자. 고용 안정 쟁취하자. 건설노조 단결투쟁 급사 시작. 예, 다음은 제주지부 여성위원장 김순임 위원장과 제주지부 형틀 총괄 조직차장 김규성 조직차장님의 기자회견 낭독.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건설노조 7.4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코로나19 전국 고용보험 고용안정 쟁취하자.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천만 명 가까운 확진자와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과 구조조정, 무급휴가, 집단해고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건설 경기가 반토막 난 상황에 코로나19로 관급 공사가 멈췄고 건설 노동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정부와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건설노동자들은 일감이 없으면 바로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와 제주도정은 공공공사, 조기발주, 필요한 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고용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건설 노동자도 제주 지역 주민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특수 고용 노동자, 건설 기계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건설 기계 노동자들이 일감이 크게 줄 때 수입을 보조할 수 있는 고용보험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지급 보증제 등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4월 29일 남이천 한인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시공 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이런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구조 빨리빨리 공사 문화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불법 다단계 하단급을 없애고 안전을 중시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
문재인 정부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여러 가지 재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 현장에서는 1년에 6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경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건설기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산재사고 시 강력한 벌금을 매기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가자 서울로. 건설 현장을 바꾸고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요구를 걷고 7월 4일 4만의 전국 건설 노동자들이 서울로 직결하고 제주 지역은 100여 명의 건설 노동자가 서울로 상경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한 목소리로 투쟁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의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건설 현장 제일 적폐 다단계 하도급 폐지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불법 고용 묵인하는 제주도정 규탄한다. 건설노조 단결투쟁 고용 안정 쟁취하자. 민주노총 건설 전국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조합원 일동 네,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즉각 제정하라. 건설노조 단결투쟁 결사투쟁. 건설노조 단결투쟁 고용안정 쟁취하자. 건설노조 단결투쟁 고용안정 쟁취하자. 고용안정 쟁취하자. 건설노조.